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대화 주제는 저번에 이어서 여름방학에 생겼었던 일들로 2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번에 먹은 메뉴 중에 부어치킨에서 시킨 그 크리스피 치킨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방송이 흐름이라는 게좀 이어져야 되니까 그거에 발맞춰 이렇게 이번에는 순살 크리스피 치킨 순살로 시켰고, 쪽대 먹을 때 여기에서 이 어니언 소스랑 칠리 소스를 되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요것도 겸사겸사 시켰고요. 저번에는 요거 치킨무가 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갖다 주셨네요. 저번에는 깜빡하셨나 봐요. 자, 그리고 이게 여름방학에 생겼었던 일들, 좀 시원한 음식들로 오늘은 이렇게 청정해역이라는 데에서 모듬 안주 물회, 보시면은 멍게 막 성게 있고요. 그리고 위에 회는 그건데 뭐냐, 전복도 있구만. 위에 있는 건 광어인데 좀 지느러미 쌀도 있고 좀 이렇게 조각들이 이것저것 있네요. 1600-5252 맥도날드. 아, 그게 맥도날드 전화번호구나. 와, 요즘 친구들은 근데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운다며 잘. 근데 맥도날드 번호 외운 거예요? 아, 네. 아까 방송을 했는데 오랜만에 엽기 떡볶이 매운맛을 먹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캡사이신을 추가를 해서 먹었어요. 야, 진짜 주님 영접할 뻔했어요. 이거는 공장에서 OEM 받아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좋다. 후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또 약간 용돈 같은 거 받으셨을 때 기다리셨다가 또막 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안 뜨지? 잠시만요. 탐마. 아, 왜안 나오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그 뭐냐, 그거 엽기떡볶이 먹을 때안 죽으려고 시켰다가 못 먹고 남은 햄버거랑 뭐 감자튀김이랑, 이거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그냥 쟁여놨고요. 그리고 이거 오늘은 미니 수박. 되게 작아요. 크기가 진짜 이만해요. 되게 작아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합니다. 자, 미리 칼집을 좀 내서. 자, 이렇게 씨가 없네요. 아, 씨가 있는데 되게 작아요, 막. 자, 이거는 이렇게 좀 냅둘게요. 이따가 그 숟가락으로 퍼먹을 거니까. 콜프님 어서 와요. 요즘은 막 미니멀 라이프, 막 작은 거를 좋아하시는 건지, 혹은 너무 큰 수박들은 좀안 좋아하시는지, 너무 많으니까 작은 거를 만드시는데 굳이 이런 노력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순살로 시켰었던 유치킨. 아, 지금 먹방이 아니라 님들 토크방이에요. 여름방학에 생기셨던 일들, 뭐 여름휴가 때 있으셨던 일들 한 번씩 채팅창 쳐주시면은 그거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오, 맛있다. 부어치킨 전체적으로 다 괜찮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수박을 혼자 먹기에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도 막 팔잖아요. 여름방학 때 원마운트 가려고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우리가 여름 휴가를 기다리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애기 엄마들은 방학 진짜 싫어하는데, 왜냐면 방학을 하면은 애기들이 이제 뭐 유치원이나 뭐 그런 데를 가지 않고 집에서 딱 보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유치원 쌤들도 방학이 필요하세요. 잠깐만 조금 쌤들한테 시간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이번엔 칠리소스 먼저 먹을게요.
여름방학은 아니지만 여름 휴가를 한국에 놀러 왔어요. 한국에서 생방 보니까 좋네요. 인터넷이 다르죠? 외국 가면 항상 느끼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인터넷 강대국이에요. 칠리도 뭐 괜찮네요. 아이 just wanted to see how you are. 아, 생방 보고 싶으셨다고. Thank you. 이거 음료수가 스파클링 파인애플 맛이에요. 여름방학만 하면은 여름방학 때만 염색하던 게 생각이 나요. 와. 막 여름방학이나 막 방학만 하면은 애들이랑 막다 같이 염색하러 가고, 그래서 집에서 염색 똑같은 색으로 해서 막 똑같은 머리색 나오고. 그리고 어니언 소스는 후추 맛이 강한데요? 벤지님, 우리 할머님이 보시면서 기운 내셔서 건강해지셨어요. 아우. 자, 할머니 건강하세요. 친구랑 부산 여행 갔다가 엊그제였어요. 벤지님, 친구랑 방학 때 여행 가봤죠? 친구랑 여름 때 방학 때 여행을 가려면은 대학생 성인이 됐어야 되는데 전 성인이 돼서 방학 때 일만 해서 여행 가본 적 없어요. 나 물회가 이렇게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해수욕장에서 이성을 꼬셔야죠. 근데 뭐또 그런 맛에 또 재밌게 노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마음 맞는 분들 계시면 서로 찾아서 노시고, 안 놀고 싶고 그냥 나는 우리끼리만 놀고 싶은 걸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자, 육수 하나를 더 넣을게요. 육수가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이게 너무 살얼음이라 조금 넣지 않았거든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벤츠님, 저도 부어치킨 먹는데 벤츠님도 보통 부어치킨 먹나요? 괜찮아요. 저 부어치킨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뭐 이번이 두 번째긴 하지만 괜찮네요. 이건 너무 살얼음이 많아요. 일부러 이렇게 갖다 주셨나 봐요. 하나는 좀 살얼음 많은 거, 하나는 이렇게 완전 다 녹은 거. 여름방학 2탄까지 하나요? 한 3탄까지 해도 될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은 다들 여름방학이나 뭐 여름 휴가에 대한 추억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다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자, 이렇게. 우와, 부어치킨 학생 때는 후라이드 6,500원이었는데, 우와, 되게 저렴했네요. 지금 한두 배가 오르긴 했네요. 되게 저렴했네, 그때는. 지금도 막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치우고 먹기 귀찮으니까. 여름방학에 러시아로 해외 봉사 다녀왔어요. 아, 또 요번에 가시는 줄 알았네. 잘하셨어요. 해외 봉사 같은 것도 커리어 쌓는 데 좋죠. 맛있어. 방학만 하면은 산으로 들로 칼차고, 아우, 좀 그쵸, 무서운 말 아니죠? 남자애들 쫓아다닌다고 부모님께 무지 혼났어요. 참고로 전 여자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창 시절 때는 그 여자애들이 조금 더 성장을 더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학년? 그때까지는 뭔가 여자들이 체격도 더 좋았고, 막. 물에는 29,000원이요. 물에를 왜 불어먹는지 너무 차가워서. 아, 치킨 한 마리 더 시킬 걸 아깝다. 여름방학을 삼산까지 가서 부어치킨을 한번더 시킬까요? 진짜 괜찮아요. 저 지금 6학년인데, 아, 그래요? 여자애들이 요즘 들어 갑자기 키가 한 20cm 정도 컸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자애들이 조금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일단 여름이니까 수박. 어우, 진짜 방학 같다. 어우, 시원해, 좋아. 진짜 아까 엽떡 때문에 너무 이런 거 먹고 싶었어요. 달고 시원한 거. 제가 이 미니 수박을 조금 먼저 파먹는 이유가, 미니 수박은 참 좋은 앞접시죠. 먹방 아닌데. 아빠로서 아이들과 방학을 같이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진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애기들한테는. 자, 이렇게 미니 수박을 살짝 파서, 뭐지, 먹방이 아닌 건가? 아, 네, 먹방 아니에요. 월드컵 때 치킨 먹으면서 보려고 사러 나갔다가 다 팔려서 못 먹었어요. 아, 진짜 월드컵은 축구죠. 치킨이죠. 엄마가 여름방학 때 동생 나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동생은 가을쯤 생겼겠네요. 전년도 가을쯤 생겼겠어요. 뭐, 통상 10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아기가 나오려면은. 예, 오늘도 여름 특집이라 이어가려고 음식을 하나 맞추려고 부어치킨을 먹는데, 다음 3탄을 해서 또 부어치킨을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더 맛있게 수박 맛을 느끼시려면은 살짝살짝 파시면 돼요. 저 이거 수박을 얼마 줬지? 인터넷으로 샀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긁어서 수박즙이랑 수박 이렇게 건더기랑 저도 해외 오니까 가족들이랑 여행했던 추억으로 2년 동안 한국 안 나도 힘나서 유학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여행은 꼭 가야 될것 같아요. 어릴 때막 그게 진짜 추억에 많이 남아요. 전복.
네, 햄버거는 아까 있던 그 친구예요. 다음 주 가평에 수상 레저하러 가요. 기대돼요. 뭐 방학하셔도 가나 봐요. 저는 액티비티 그런 여행이나 막 놀러 가평 가서 막 빠지려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액티비티를 해봤자 수영장? 막안 좋아해요. 수박에 물에 넣어서 먹나요? 네, 수박을 조금 파서 거기 넣어 먹는 중이에요. 오, 그래도 오늘 불금인데 되게 많이 봐주시네요. 저도 막 불금 술 먹으러 나가서 몇만 원 쓰고 그런 거 좋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스 푸는 거, 그것보다 몇만 원이면 치킨 시켜서 집에서 텔레비전 뭐 영화나 막 그런 거 보면서 먹는 게더 좋아요. 엄마랑 부산 놀러 가서 한 5끼 먹은 것 같아요. 당일로 갔다 오신 거예요? 뭐야? 비빔당면이랑 떡어묵? 떡 어묵 요즘 자꾸 생각나요. 혹시 한 메뉴에 한 끼로 치신 건가요, 그거를? 그거는 그냥 길거리 음식이잖아요. 그건 끼니 아니에요. 여기 사과도 막 채쳐 있고요. 그거는 끼니가 아니라 그냥 에피타이저? 왕, 뭔가 생방이 아닌 영상 업로드된 거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채팅창은 생방이니까 읽습니다. 저도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가 젊은 애가 맨날 집에 있다고 뭐라고 하세요. 어른들은 아무래도 걱정되시죠. 근데, 사람마다 되게 성향 차이가 있긴 하니까. 저는 진짜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호주 온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한식 생각이 엄청나요. 한번 소고기 드셔보세요. 생각 안 나실 거예요. 호주가 소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호주 소고기를 먹으면 국산이에요, 국산. 대신 외국은 배달이 안 되잖아요. 돼요. 외국도 어플 같은 거도 막 있고 배달사 돼요. 아, 방학 때마다 유도부 합숙 훈련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은 유도를 밥벌이 하고 있는데, 아우. 아, 뭐 유도 코치님이나 뭐 그쪽 관련된 일 하시나 봐요. 저도 중학교 때 유도 선수여서 진짜 방학 때마다 막 새벽 운동부터 해서 야간 운동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방송하고 있네요. 맞아. 여름방학 때 염색해서 계약했는데도 염색 안 풀어서 쌤한테 겁나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꼭 오면은 그런 얘기하죠. 쌤, 오늘이 계약날인 줄 몰랐어요. 요즘 몸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생방 많이 하네요. 딱 이유 그거 하나예요. 제가 어찌됐든 정말 더 바빠졌고 시간도 없고 되게 정신없는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방송을 내려놓잖아요?
생방송 하는 거나 혹은 뭐 영상 업로드 하는 거나 그러면은 제 초심을 잃었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좀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또 힘들거나 막 정신없을 때더막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저 새끼 요즘 막뭐 촬영하고 뭐 하고 한다고 씨뿌라이놈 지가 뭐된줄 알고 씨, 원래 하던 것도 안 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진짜 너무 싫어요. 그 소리 듣는 게. 종강에서 행복해요. 행복이 오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래. 한 9월 달까진 가시겠구나. 후원 감사합니다. 바쁘면 좋지 형, 부담 갖지 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생방송 하는 거를 뭐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하면은 그건 님들한테 너무 신뢰되는 행동? 조금 경우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저기 광어 보시면 지느러미도 껴 있어요. 물에는 아예 안에 회 들어있네요. 네, 안에 회도 있고 해산물도 있었고. 아, 수박에 소주를 부어 마셔야 되는데. 굳이 그런 괜히 굳이? 형님, 여름때 친구들끼리 놀러 갈 좋을 만한 좋은 곳 있을까요? 그냥 친구들이랑은 뭐 계곡이든 바다든 어디든 그냥 뭐든 갈때막 삼겹살 칠레산 냉동 브라질산으로 엄청 많이 사가고 그렇게 막 놀았었어요. 학창시절 때는. 빨대 꽂아서 술 따르는 거 방송에서 봤어요. 수박에다가. 나쁜 행동이에요, 그거. 지금 저 요구르트 마시는 꿈꿨는데 해몽 좀요. 님들, 미래에 일어날 거를 미리 꿈이나 그런 걸로 겪는 걸 데자뷰라고 하죠. 이런 거? 그냥 저를 빙의하신 거예요. 아, 예지몽? 저를 빙의하신 겁니다. 예지몽, 예지몽.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여름방학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는데 호텔 수영장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꼬리뼈 금갔어요. 어떻게 속상해갖고 해외 보험 드셨어요? 저도 해외 가끔 나가는데 저 나갈 때마다 보험 무조건 들거든요. 그게 보험이 막 가격이 얼마 하지도 않고 막 비싸지도 않고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막 일부러 가서 다치겠다는 아닌데 혹시나 내가 외국에서 다쳐도 조금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이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몸 괜찮나요? 많이 안 먹어요. 막 억지스럽게 많이 먹고 막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웃기려고 이말 했냐고요? 아니요, 진지한데요? 저 진짜 억지스럽게 많이 먹는 거안 좋아해요.
제가 여기에 지금 그거 불닭볶음면 두 개를 준비를 했잖아요. 왜 컵라면으로 불닭을 먹을 때두 개를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물은 미리 끓여놨고요. 왜 컵라면으로 불닭이나 뭐 짜장라면, 물 버리는 라면들을 먹을 때왜두 개씩 먹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컨디션 안 좋아 보였는데 오늘은 괜찮나요? 저는 항상 좋아요. 항상. 잠시 옆에다가 좀 뚜껑을 막아놓고요. 왜 맨날 토크방송 하나요? 왜 맨날 토크방송 할 때만 와주시나요? 시간대가 제가 생방할 때랑, 아니, 시간대가 아니라 그냥 님은 제 생방과 안 맞나 봐요. 하지만 또 토크방 기다리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신 거 아시죠? 옷에 물에 튀었어요. 괜찮아요. 빨면 돼요. 옷에 묻으면 빨면 되고, 뭐안 지워지면은 그 퐁퐁 묻혀서 하면 되고. 저 고딩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외박 허락이 안 돼서 가정통신문 위조해서 만들고 수련회 간다고 뻥치고 놀러 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랑해요.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안전사고 없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혹시나 막 안전사고 나고 했어봐요. 근데 그런 여행이 막잘 갔다 오면은 괜히 더 기억이 남는다니까요. 근데 딱 부모님이 딱 쌤한테 뭐 나중에 연락드려서 쌤뭐 저희 뭐 애기 저희 자식 뭐 여름 방학 때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머니? 바로 그냥. 그러면 학교에선 안 잘리는데 집에서 잘릴걸요? 토크방이랑 먹방이랑 차이가, 토크방을 할 때는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뭐 채팅창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먹방은 먹방은 음식 얘기, 제가 먹는 거만 얘기, 그런 걸 많이 해요. 여름방학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사귄 남자친구와 친구 무리들에서 다 같이 해서 외박 금지인데 기숙사에 있다고 해서 몰래 송전 가서 놀았는데 핸드폰 분실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요. 아, 어떡해. 그런데 들키시면은 저 부모님이 막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뭐 그래 뭐 나도 저 때는 저랬지 해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혼내시겠죠? 헬로 이집트, 엠 필리핀스, 나이스 미치. 고딩 때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때 놀러 가고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 3장 썼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귀여워. 5장 써야죠, 그런 건. 나연님 어서와요. 제 친구 여름방학 때 여행 간다고 아빠랑 싸우고 삐져서 밥도 안 먹는다고 시위하다가 방에서 몰래 초코빵 먹고 나왔는데 아빠가 뭐 먹냐고 물어보시길래 안 먹었다고 하면서 정색했대요. 근데 방 돌아와서 거울 보니까 턱에 초코로 수염이 만들어져 있었대요. 못 가셨겠다, 여행. 아버지가
쟤도 인간이긴 한가 보다. 그러셨겠네요. 헬로 비엔남. 벤찜, 전화 받느라 이제 봤는데 저 엽떡 같은 건 뭔가요? 아, 물회예요, 물회. 엽떡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진짜 엽떡 먹고 주님 볼 뻔해갖고. 불닭볶음면 좀 덜 가야 돼요. 이거 맛을 많이 물어보시네요. 스파클링 트로피칼, 스파클링 파인애플. 그냥 놀다가 지나치는 길이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시간이랑 그런 거 진술서 쓴 거 아빠가 다 보셔서 부모님께서 다 눈치채신 것 같아요. 부모님 눈에는 거짓말 다 티나잖아요. 못해서 티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티 안 나요. 그냥 뭐 파인애플 음료. 그냥 뭐 써니텐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뭐 파인애플 맛이다요. 아니요, 1구는 해시 브라운이 아니라 그냥 일반입니다. 여름 방학 때 코난 영화 보러 서울까지 갔어요. 영화관 강원도에도 막 있고 막 요즘은 영화관 없는 지역이 많이 없는데. 벤치님은 거짓말한 적 있나요? 아우 없죠. 죄송합니다. 왜 요런 비빔면들 컵라 왜 이런 컵 비빔면들을 두 개씩 끓여야 되냐면요, 앉아있으면 이거 물 버리러 가는 게 엄청 귀찮아요. 그럴 때 일단 한 군데로 다 이렇게 덜어주고요.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참 쉽죠? 이렇게 하고 면을 비비면서 국물이 필요하면은 요거를 조금씩 추가하면은 되니까 오히려 더 딱 알맞게 내 입맛에 맞게 촉촉하든 부드럽든 좀 뻑뻑하든 내 입맛에 맞춰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고명으로 뭐 피치가 있네요. 깜짝아. 좋네요. 자, 이제 소스랑 스프 좀 넣을게요. 저는 불닭은 두 개를 먹기보다 다른 라면이랑 섞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짜파게티나 그런 거랑 섞으실 때도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Keep up your awesome. 아우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넣고 이거 육수 살짝 넣고 면수. 그냥 두 개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해요. 아, 진짜 이거 물 버리러 가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른 이유 없어요. 뭐지? 자, 일단 액상 스프는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거 분말 스프 넣으면 좀 더 뻑뻑해지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봐야 되고, 아, 멕시코전. 3시, 5시까지 축구 봐야 되는데 중간에 1시간 뭐 하면 좋을까요? 벤츠님 추천 좀 해줘요. 주무세요, 낮잠. 살짝 주무시거나 1시간 동안 그날 경기를 분석한 것들 혹은 뭐 다음 경기 뭐 어떻게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거 1시간 동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1시간 금방 가요. 아니면은 원피스 한 2편 보고 오세요. 부어치킨 순살 뻑뻑한가요? 아니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까르보나라 불닭 완성. 자,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완성할 수 있는 까르보 불닭. 오, 까르보나라에 물 넣어야 맛있나요?
저는 좀 촉촉한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좀 넣었어요. 치킨이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치킨 먼저 먹고 치워버릴게요. 벤츠님, 저 얼마 전에 고무신 댄데, 아, 고무신. 편지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남친이 변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거를 걱정하고 연애를 하면은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 그냥 상대방을 믿고 그냥 이 사람은 변치 않을 거야 라는 그냥 막무가내적인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내일 치킨 시켜 먹으라는데 몇 시쯤 시킬까요? 축구가 12시부터 하니까 한 10시부터는 시키셔야 될 거예요. 난 10시, 10시 반, 10시 한 10분, 20분? 6년 전 외박 안 되는 집에서 남친이랑 여름휴가 가려고 엄마한테 회사에서 연수 간다 거짓말했다가 지금 첫째 생겨서 걸렸... 축하드려요. 요즘은 애기 갖는 것도 선물이니까 하늘에서 주신 선물 막 요즘 이유가 어찌됐든 임신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 음식 다 먹고 나면 뭐 하나요? 방송이에요. 고등학교 방학 때 친구 할머니 집에서 10명이서 소주 박스에서 소주 하나 꺼내놓고 물 채워놨는데 친구가 몇주 뒤에 걸렸대요. 소주 하나 가지고 맛먹음 보다가 진짜 그 어릴 때 단순한 생각이네요. 야, 이거 먹고 물로 채워놓으면 지금 당장 안 걸릴 거야. 맞아요. 안 걸리는데 그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오거든요. 벤츠님 멘탈 강화 좀. 멘탈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놈이 그냥 멘탈이 쎄예요. 그러니까 막 멘탈 나는 쎄 이래서 무조건 살아남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살아남은 놈이 멘탈이 쎄게 보여요. 여름방학에 생겼으면 하는 일은, 아, 원하는 일임? 휴가지에서 벤츠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전으로 휴가 오실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은, 인연이 된다면은, 서울에서 쉴 곳은 정했나요?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너무 비싸서, 비싼 것도 비싼 거고, 그리고 지금은 좀 연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없네요.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벤지님의 음식 선정할 때 조합을 보고 준비하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치킨은 저번에 이어서 한 거고, 수박이랑 요거 물회는 이렇게 해 먹으려고 했고, 햄버거는 아까 남은 거였고요. 저 방학 때 토익학원 다녔는데 남자친구랑 노느라 한 반도 안 갔어요. 글쎄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제 여자친구가 혹은 뭐 이렇게 이성 친구가 그런 학원을 다니고 막 했으면은 차라리 그냥 데이트를 하러 도서관이나 조금 그런 데 갔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은 거지.
뭐 한두 번 정도 그냥 학원 간다고 하고 몰래 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뭐 나름 귀엽게는 볼수 있어도 너무 했다. 수박 껍질에 세균 많다던데 잘 씻었나요? 아니요? 요즘은 너무 깨끗한 것만 먹어서 그런가 애들이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네, 집 연남동 쪽에다가 구하고 싶어서 지금 그쪽에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불닭 중에는 저는 까르보나라가 제일 좋아요. 나 햇누나 저번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누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뭐 확실한 건 제가 또 보고 다녀야 되니까. 벤치님 덕분에 먹방 좋아하게 됐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또 이유가 어찌됐든 이제 먹방을 저 때문에 보셨으면은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렇게 먹방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벤츠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때는 여름방학 때 탐구생활이랑 교재를 학교에서 숙제로 내줬어요. 알죠. 방학식 가고 집에 와서 탐구생활 살펴보는데 제 학창시절 여름방학의 시작이었네요. 그걸 살펴보시는 게 그거 보면서 아 이런 걸왜 시키나 막 했었는데 왜 물회를 수박에다가 넣어 먹나요? 별 이유 없어요. 그냥 조금 잘 먹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수박에 달달한 맛이 은은하게 나와서 좋아요. 은은하게 수박에 있는 단맛들이 나와요. 너무 강하게 나오면 별로 텐데, 은은하니 좋네요. 근데 햄버거를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릴게요. 이게, 어우. 햄버거가 조금 아까 시킨 거다 보니까 햄버거 너무 식어서 맛없지 않아요? 맛이 없진 않지만 아까운? 이거는 그냥 먹을게요. 다음 토크 주제는 조별과제 하다가 생긴 일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뭔가 여름방학을 좀더 가보고 싶어요. 약간 조별과제가 뭐 대학교 조별과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조 짜서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도 되고. 벤츠님, 저는 벤츠님 먹방으로 태교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애가 너무 잘 먹네요. 아우, 힘드시겠어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애기 때는 쑥쑥 크니까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아이고, 공감 가시는 분들 많겠네요. 뭐, 저 오늘부터, 아, 저 다이어트 하는데 내 할머니 집에 가서 좀 걱정이에요. 할머니 집에 가면은 1kg는 꼭 찍어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뜨거워. 할머니들이 막 손주 새끼들 오면은 얼마나 또막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으시겠고 막뭐 하나라도 더 해주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는 그건 좀 이렇게 먹는 걸로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곧 여고딩인데 여름방학에 열심히 덕질하려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뭐 연예인분들 이렇게 덕질 혹은 피규어 덕질 이렇게 수박 안쪽을 스스스스 이렇게 조금씩 긁으시면은 이게 또 얼마나 맛있는데요. 땡큐 CML 감사합니다. 땡큐. 까르보 꾸덕하게도 먹어봤나요? 전 그렇게 먹는 게 맛있던데 저는 좀 촉촉하게 먹는 거를 좋아해요. 네, CML은 제 홍콩 1호 팬이세요. 홍콩 퍼스트 팬. 그래서 최근에도 여자친구랑 홍콩 여행 갔을 때 CML 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헐, 순간 단호박 생으로 먹는 줄 알고 놀랐네요. 에이, 저도 사람인데 쪄먹죠, 단호박은.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콘 아이스크림 사서 먹는데 사진 찍고 정신없이 떠들고 웃다가 떠들다가 돈을 안 내고 나왔어요. 아, 범죄. 저희가 너무 정신없었는지 사장님도 모르셨나 봐요. 전철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알았네요. 사장님도 그 대화에 빠지셨나 봐요. 막 쟤네 뭔 얘기하나 너무 재밌게 하니까 얼마나 궁금하셨을까. 물회 때문에 그릇이 잘안 보이네요.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뭐가 없어서. 맛있게 먹는 건 변찌님인데 왜 살은 제가 찔까요? 저만 먹을까요? 이게 진짜 제 모든 재산을 걸어도 돼요. 뭐 빚도 재산 중에 포함이 되니까 빚도. 근데 음식을 보는 건살 절대 때려 죽여도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쪄요. 여름방학인데 부모님 놀러 가셔서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한 3일 베이글만 먹고 살았어요. 배고파요. 베이글 그거 오븐 같은 데딱 구워서 반을 자른 베이글을 오븐에 구워서 넣어서 빼서 크림치즈나 위에 이렇게 뭐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잠깐만, 있었네요. 베이글은 먹을 거 아닌가? 외국 가면은 베이글 진짜 엄청난 인기 메뉴예요. 베이글 얼마나 맛있는지요. 저는 일하는 중인데 불금인데도 너무 손님이 없어서 시청 중이네요. 아이고. 근데 또 오늘 금요일이고 불금이고 한데 몰릴 때도 있으면 잠깐 쉬시고 조금 이렇게 리프레시 하셔야 될 때도 있고 하시니까 파이팅 하세요. 근데 오히려 힘 조금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메뉴 개발이나 조금 더 노력이나 그런 걸 해서 더막 이렇게 막 앞으로 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걸 얻으실 수도 있어요. 어서 와요. 방학이 그립네요. 여름방학이 그립네요. 방학이 있었던 때가. 저도요.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수박 화채 먹다가 이렇게 잠들고. 아프다.
오늘 개구기념일이라 하루 종일 놀았다. 개꿀이네요. 야, 진짜 저는 개구기념일, 초등학교 때 개구기념일 때는 꼭 롯데월드 가는데, 누나랑 학창시절 때 3년 차이니까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학년 때까지 꼭막 롯데월드 같이 가고. 저는 시골 살았는데 초딩 시절 서울 놀러 가는데 맞아, 우리는 서울 놀러 간다고 했어. 남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욕을 배워서 서울에 건물들 보고 와 집이 존나 크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식구들이 엄청 당하고 창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이렇게 나쁜 말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 와방 크다, 짱 크다, 진짜 크다,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말했을 텐데,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게, 저도 어디서 욕을 배워갖고, 이렇게 아빠가 운전하시는데, 막 이렇게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다닌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저희 아빠 차딱 앞에 섰는데, 제가 그랬대요. 아빠, 잠시만요. 채팅창이 또 멈췄다. 됐다. 제가 그차 보고 그랬대요. 아빠, 저 새끼 씹새끼지. 진짜 이 얘기를 4살? 5살?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해주신 얘기라. 뭐 제가 그 뜻을 알고 했겠어요. 아, 그래도 되게 당황하셨다고 해요. 후원 감사합니다. 글쎄,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진짜 이건 옛날 조선시대부터 육신혈연부터 시작해갖고 버러지 같은 새끼 막 그거 아우 무서운 말들 많아요. 오히려 옛날 욕들이 진짜 무서워요. 뜻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와 진짜 욕이 아니라 듣는 상대방이 진짜 겁을 먹을 정도로 무서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토크 방송이라면 음식 먹는 얘기 안 하잖아요. 벤티님, 저는 텐트 가지고 계곡 가서 놀다가 얼마 안 놀고 펜션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누워서 완전 편하게 뒹굴뒹굴했어요. 중간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쳤지만 상처난 다리로 계곡 들어가서 놀았더니 나와서 따가워 죽는 줄 알았네요. 뭔가 말이 되게 심심하다. 뭔가. 이렇게 막 말해주신 그 채팅창이 뭔가 재밌는 부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쭉 하다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간 것 같아요. 연극 영화과 여우 입지생이라 하루에 매일 달걀 두 알이랑 두유 하나로 버티면서 벤츠님 영상 보고 대리만족해요. 달걀 먹을 때도 버스에서도 틈나면 벤츠님 영상 보내요. 대리만족 고마워요. 앞으로 많이 먹어줘요. 아우, 그래도 봐주시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그렇게 먹는 거 몸에 안 좋은데 어쨌든 화이팅! 뭐 본인 목표가 있을 테니까 화이팅! 후원 감사합니다. 라면 물 올리신 분들도 계시구나. 벤츠님도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 가고 그랬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
그런 거좀몇번 다녔어요. 되게 재밌어요. 뿌듯하고.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고, 놀고, 그 다음 방학 때또 보자고 하고, 봉사하러 와서. 욕은 싫어하지만 한국 욕이 제일 시원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연병 뭐 이런 거. 운동하고 가장 배고플 때 알림 울리면 갈등돼요. 오늘은 꼭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보시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은 또뭐 나름 다행인데. 대리만족이 아니라 본인 만족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벤츠님, 고3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고3이 심리적으로 제일 힘든 시기이긴 한데, 신체적으로는 제일 편해요. 왜냐면 뭐 집에 가든 뭘 하든 고3이에요 하면은 그냥 뭘 하더라도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려는 분위기니까 또 우리나라가. 와, 벤츠님, 저는 올해 초에 대학 밴드 동아리 후배들 데리고 가평에 펜션 잡아서 놀러 갔는데, 펜션 주인님 친구분이 하시는 펜션이, 거기 음악실이 있어서 뜻밖의 이벤트로 가서 공연하고, 거기 손님들한테 신청곡도 받고 그랬네요. 어우, 그럴 때 실력도 확 느는 거고, 내가 한 거를 그분이 들으셨을 때더 감동하시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막 파이팅하게 되고, 좋으셨겠어요. 1, 2년 전만 해도 맨날 1구호만 먹었는데 지금은 버거킹 통새우 와퍼만 먹어요. 저는 버거킹 먹을 때는 통새우 와퍼 먹고 맥도날드 먹을 땐1955 먹어요. 아까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전 항상 여름에 망상해변 가서 놀아요. 망상, 강원도 아니에요? 거의 삼척 쪽에?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어우. 역시, 마무리는 1955죠. 저는 일본에서 여름방학 보내고 있어요. 일본에서 학교 다니는데 종강을 했거든요. 일본어를 안 들어서 그런지 아팠던 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보다. 괜히, 그러니까 놀러 가면은 뭐 누가 일본말 하든 뭐든 그냥 신기하고 좋은데 그게 이제 공부가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거든요. 잠시만. 아, 망상은 동해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요? 벤츠님 방송 보다가 배고파서 매점 가려다가 막 찾았는데 매점이 30분 거리라 허탕 치고 들어왔다가 문에 머리 박고 들어와서 머리 혹이 났어요. 하루 종일 다친 것 같네요. 여름방학에는 친구 만나서 역에 가서 놀았는데 화장품 컬렉션 한정판 질렀어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벤츠님 너무 보고 싶어서 왔더니 딱 실시간 중이네요. 이제 축구를 할때 드리블만 하는 기분이에요.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드리블을 하면서 이렇게 막, 상대 진영 갈라다가 말라다가 우리 진영 왔다가 갔다가 막지 혼자 너무 돌아다니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파이팅.
빨리 마지막 햄버거 먹어줘. 지금 먹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먹어야지. 제 토크 방송도 끝이 나기에. 남자친구 군대 66일 남았네요. 어우. 66일, 두달더 남았네요. 66일이면은, 일주일, 9번을 더 보내셔야 되고요. 치고 63 맞구나. 총 9주 정도면은 드라마 한 편을 뭐 마무리 지을 정도의 그 정도의 횟수고, 9회면은 꽤 길죠. 9주면은. 여름방학 때 춘천 가는 버스에서 옆 사람 기대에 기대서요? 옆 사람 기대가 뭘까? 아무튼 자버린 거예요. 침까지 흘리면서. 근데 옆 사람이 어깨를 막 이렇게 튕기면서 깨웠는데 민망해서 잠꼬대 한척 하면서 창문으로 기댔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하니까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잠꼬대가 막,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옆에서 하시니까, 엄마, 하지 마. 막 이런 척한 거죠. 벤치님 때문에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시켰어요. 책임져요. 왜요? 저는 지금 일부 먹고 있는데. 왜인 거죠? 오늘 스시집 알바하면서 물회 주문 많았는데 먹방도 물회라뇨. 근데 물회 못 드셨잖아요. 그럼 더 드시고 싶으실 텐데.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지나가는 걸 봐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인사해 주시죠. 그러면은 더 힘나는데. 벤치님, 머리가 자꾸 갈라지네요. 제 머리요, 네. 저는 가마가 있어서 오른쪽 앞머리가 자꾸 갈라져서 스트레스 받아요. 고데기 없이는 못 사네요. 저는 지금 여기 탈모 때문에 이쪽 머리가 조금 빠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 지금 중국 갔다 와서, 중국 갔다 온지 얼만큼 됐지? 아무튼 진짜 내일 여자친구 봐요. 내일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요. 중국 갔다 온지 한 거의 3주 한 달은 된것 같은데. 너무 정신없긴 해도 여자친구가 일해주셔서 벤츠님은 학생 여름방학 기간인데 뭐 하나요? 똑같으려나요? 네, 저는 방학이고 뭐고 없어요. 일주일에 못볼 때도 있고, 뭐, 1, 2주에 한번볼 때도 있고, 되게 못 봐요. 진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못 하는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미안하죠. 근데 또 여자친구도, 그냥, 속으로는 되게 짜증나겠죠. 남자친구란 새끼가, 어? 맨날 밥만 처먹고 대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여자친구가 이해해줘서, 이렇게, 항상, 쫄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엄마랑 베스킨라빈스를 갔대요. 가서 점원한테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그랬는데 뒤에 있던 엄마가 엄마는 됐다니까 그래요. 오.
오늘 많이 더웠죠, 님들? 오늘 전체적으로 님들이 이렇게 많이 더위를 타진 것 같아요.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드리블만 하는 사연도 나오고, 제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쪽이나 들었을 만한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뭐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하시죠, 왜요? 뭐냐, 그 어떤 배스킨라빈스 주문 처음 하러 간 사람이, 앞에서 주문한 사람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달라고 하길래, 아, 주문은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주문할 때 이렇게 했대요. 닐라닐라 바닐라 하나 주세요. 왜요? 이런 것도 하죠. 다 해요, 그냥. 더위 먹었을 때는 누구든 이해해 줄 겁니다. 오늘 진짜 덥긴 더웠어요. 자, 요렇게, 뭐, 더운 날? 그냥 뭐, 물회나, 뭐, 수박이나, 뭐, 요런, 시원한 것도 있죠? 시원한 것도 한 번씩 드셔보시면서 더위 날리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름방학에 생겼던 일들로 2탄을 했는데, 뭔가 이제 2탄에서 끝내고, 다음에는 다음, 뭐, 토크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때, 우리 좀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행이나 조금 놀러 가시면은 그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꼭 같이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뭐또 하시고, 막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추억 많이 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송 채팅창에 치시는 것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그 추억으로 먹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셨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잘 나눴고요. 안녕?